2020년 부동산 폭락이 찾아올까요? 아님 위기가 와도 빨리 회복할까요? 이감독 TV. 안녕하세요, 이감독입니다. 지금 세계 상황은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속으로 늘지 않고 부전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경계심과 대응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대구 경북 및 전체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서울 경기 등 지역사회 감염과 해외 감염 유입이 우려되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16일 오전 6시경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는 기준금리를 1% 내려서 5년 만에 제로금리로 복귀했습니다. 또 양적 완화를 7천억 불, 원화로 환산하면 847조를 풀어서 경제위기 대응을 한다고 하니 지금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축될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0.5% 기준금리를 내려서 사실상 첫 제로금리로 접어들게 되었죠. 며칠 전 국내 증시 폭락에 이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2008년 부동산 위기가 다시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급락이 와도 V자 형태로 빨리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로 나눠져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엇갈리는데요. 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이 5억 내린 금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서초, 송파, 잠실, 반포, 대치동 등 강남 3구의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6억 했던 반포 힐스테이트 84제곱미터의 면적의 아파트 값이 이달 12일에 4억 빠진 22억에 거래되었고 같은 면적으로 잠실 리센츠 아파트도 3억 내린 16억의 매매가 되었습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35평은 3억 빠진 20억입니다. 자, 코로나 여파에 이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조정지역은 3억 이상, 그 외 지역은 6억 이상 집을 사면 자급출처계획서를 써야 되고 증빙자료들도 제출해야 됩니다. 사실상 전국의 웬만한 지역에서 집을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를 쓴다는 말인데 이젠 자기 돈 주고 자기 살 때도 정부에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부동산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부동산 안정화, 즉 부동산 때려잡기라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절대 안 할 것이며 이후로도 부동산 부양책은 없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또한 코로나 여파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생산, 소비, 금융, 증시 등 경제 전반적인 침체 상황에 주택 시장만 나홀로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가 단기로 끝느냐 아니면 장기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6개월 이상 장기로 갈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수출길이 막혀 기업들의 실적이 더욱 나빠질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윤 감소로 직원들의 구조조정 및 무급휴직이 늘어나게 되며 소비는 더욱 위축되어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는 더 커질 것이며 지금 여러분들 주변 가게들만 봐도 동네 마트를 제외하곤 손님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는 가게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상황이니까 지금 상가를 사시거나 임대받아서 개인 사업하실 분들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저라면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네요. 지금 가게세도 못 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판에 상가를 매입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아닌 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네 번의 부동산 침체기가 왔습니다. 1991년에서 1996년간 200만 호 공급 쇼크 하락, 1998년 IMF 외환위기, 이때는 전년 대비 14.6%나 집값이 떨어졌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17제곱미터의 가격이 3월 10억짜리가 12월에 3억이 빠져서 7억까지 하락했어요. 또 2012년 하우스푸어 사태까지 주택시장 침체기가 있었는데 이젠 다섯 번째 침체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땐 아파트 값은 5주년 주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5년 정도 떨어진 후에 5년 정도 올랐습니다. IMF 때 떨어진 거 2003년 노무현 정권 때부터 점점 오르기 시작했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크게 하락했다가 2015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가격까지 왔죠. 이제 코로나 여파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본격 하락장이 5년간 시작될 거라 생각됩니다. 아파트 가격의 영향은 먼저 강남권을 시작으로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서울 전체로 퍼지며 그 다음엔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등 경기도 전체로 비치다가 그 다음엔 전국 지방으로 퍼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코로나가 단기 종식되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재금리 규제에 아파트 공급 부족,
부동산 안전자산의 그 인식의 팽배함으로 약간의 하락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집을 사시려고 기획하시는 분들은 청약으로 분양받는 건 몰라도 기존의 아파트 값은 아직도 비싸다는 인식이 많으니 당분간 관망하시길 바라며, 제 생각엔 올해부터 2-3년 아니면 5년까지 순차적으로 최고 30% 아니면 40% 정도까지 집값이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쯤 가격 괜찮을 때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동산이 많은 사람은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처분하셔서 현금 확보를 많이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출 많은 사람은 대출을 빨리 갚든지 아님 빨리 팔고 조금 싼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제 예측이고 믿거나 말거나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주위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강도 TV.